수고 많으셨던 여러분, 이제는 토닥토닥 위로받을 시간입니다. 걱정거리, 마음의 짐, 우울한 기분 모두 내려놓고 지금부터 한 시간은 이분들의 목소리로 힐링하세요. 라포엠과 함께하는 아카라 송년 음악흠. 아우, 우리 아가들 많이 기다리셨죠?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는 팀이에요. 다 비켜버려! 이제는 팀 이름 그 자체가 명품인 대한민국 최고의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의 유채훈, 박기훈, 정민성, 최성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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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보. 저 잘 보이세요. 네. 아, 너무 잘 보이세요. 저도 너무너무 잘 보이고요. 아, 저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보고 싶던 라포엠 멤버들이 지금 아카라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저랑 지금 라포엠이랑 옆방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라포엠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너무 잘 들립니다. 저도 너무너무 잘 보이고요. 저희 무슨 화상 채팅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 어렸을 때 화상 채팅으로 여기까지? 예. 아, 우리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릴 텐데요. 저희가요. 네. 인사를 해주시면요, 그 음악 방송 카메라 워킹 있잖아요, 막 화려한 워킹. 네. 저희가 그렇게 알아서 넣어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화려하게 인사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네. 자, 우리 리더님부터. 알겠습니다. 저길 봐야 되나? 여기 그냥 편하게 해보세요. 분명히 네, 나가고 있을 겁니다. 들어갔어. 자, 줌 들어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포엠의 리더이자 전설의 테너이자 앞으로 2021년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사로잡을 테너 유채훈입니다. 지금 엄청난 워킹이 들어갔습니다. 브라보. 자, 우리 성훈씨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마스코트 카운터 테너이자 2021년 저는 두 번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남자 최성훈입니다. 브라보. 자, 우리 기훈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막내이자 라포엠의 에너지인 불꽃 테너입니다. 그리고 형들과 더불어 저는 세 번 잡겠습니다. 불꽃 테너 기훈씨 돌아오셨군요. 자, 우리 민성씨.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라포엠의 기둥 바리톤 정민성이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네 번 잡고 싶은 남자입니다. 아,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남자입니다. 예. 아유, 좋네요. 아니, 다들 근데 좀 언변이 좋아지셨네요, 저번보다. 아, 제가 쭉 네. 그때 한번 호되게 여기서 한번 훈련을 받아가지고 네. 그 이후로 조금 쭉쭉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같은 방이 없잖아요, 한 네. 공간에. 네. 솔직히 조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편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멤버들끼리 있는 공간이? 아, 근데 저희는 매번 멤버들끼리 같이 있어서 또 라디오 나오면 또 이제 나르샤 선배님 좀 네. 같이 가까이 있으면 좀 더 좋을 뻔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채영 씨는 네.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지겹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 그런 거, 지긋지긋한 멤버들 이제 그만 좀 보고 싶다라고 정리할까요?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 네, 4019님께서 역시 믿고 입수하는 아카라 예능 훈련소 오늘 살살 부탁드려요 하시고, 되게 팬분들이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지금. 이지현님께서 눈 오는 날은 라포엠이지. 많이 기다려주세요. 근데 오늘 또, 아 맞다, 우리 라포엠 분들 나온다고 하셔서 제가 눈 준비했어요. 그래요? 밖에 눈 나요. 우리나라에 제가 눈을 좀 쫙 깔아봤습니다. 맞아요. 눈이 오더라고요. 예, 요 정도예요. 예. 아, 역시. 예, 우리 3789님. 연말이라고요. 아카라에서 라포엠을 보다니 2020년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가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마무리를 또 라포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다시 나와주셔서 우리 라포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수많은 가수들을 제치고 라포엠이 나오셨어요. 뭐 오늘 뭐 비욘세, 뭐 제이지, 뭐 셀린 디온 등 여러 가수들이 있었는데요. 네. 됐다, 다 필요 없다. 나는 라포엠밖에 없다. 그래서 아카라 송년 음악회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그때 저희가 7월이면은 사실 네. 그 우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말 맞아요. 모든 게 낯선 상황에서 처음 거의 라디오를 나온 거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다시 나오게 돼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송년 음악회 이제 특집으로 지금 딱 나오는 거잖아요. 비욘세를 제치고 그렇습니다. 예. 네, 비욘세를 제치고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여기가 저희 연말 마지막 선물 같은 그런 네,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하긴 네. 이제 또 내일 모레면은 한 해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끝나죠. 아, 또 우리 라프엠에게도 올 한 해는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라프엠 새 앨범이 나왔죠. 총 8곡이 들어있는 미니 앨범 네. 씬 샵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샵. 네. 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판매량이 장난 아니던데요? 감사하게도 이거 자랑 좀 해 주세요. 네. 저 사실 네. 조금 우리 채원 씨. 네. 네. 그 저는 사실 이 저희가 다 클래식을 전공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앨범 판매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개념을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저희가 듣고 보니까 지금 한 3만 장 이상 팔린 게 네. 되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래식 초동 판매량이 3만 2천 장이 나는데 사실 이게요. 요즘에 그 좀 웬만한 아이돌들도 이런 성과를 내기가 좀 힘든 성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라프엠이 그게 진짜 저희도 네, 네. 안 믿기고 그냥 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좀 어리둥절하시죠? 이런 성과가 나온 게. 네, 진짜 좀 놀랍고 저희가 멤버들이 다 고생한 게 보상받는 느낌 들어서 정말 그냥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왜 완판을 했을까? 우리 막내가 한번 자랑해볼까요? 기훈 씨 오늘은 입 좀 많이 떼고 가셔야 네. 됩니다. 네. 야, 입됐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앨범이 이런 노력이 들어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일단 우리는 크로스오버 그룹이잖아요. 네. 성악 사중창이 모였지만 짧고 굵게 한계는 없다. 한계가 없어요? 네. 그냥 정말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한계가 있을 것만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앨범에 정말 다양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곡 하나하나가 다 다르거든요. 네, 뭐 성악의 발성이 나오는 곡도 있고 뮤지컬적인 요소도 있고 한국적인 느낌을 가진 것도 있고 또 네. 락적인 또 음악도 그쵸. 있고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있어서 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딱 자랑을 하면 한계가 없다. 이번 앨범은 한계가 없다. 우리 멤버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 네. 앨범에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회의도 저희가 매일매일 진짜 매 시간마다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담고 더 많은 곡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울 정도로 정말 꽉 찬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라프엠의 자랑스러운 신곡인데요. 여러분들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눈부신 밤을 라이브로 한번 청해볼게요. 자, 우리 멤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시선을 창밖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눈이 오잖아요. 그 풍경을 보시면서 라프엠의 라이브에 한번 푹 빠져볼게요. 자, 라프엠의 눈부신 밤 청해드릴게요. 푸른 달빛 가슴 한켠 빈 곳에 들이우면 난 다시 여기 깨지 않는 꿈속처럼 여전히 그대 곁에 다시 여기 날 비추던 환한 그 날 감싸던 가녀린 두 손 이제 너는 다
계절의 틈 그 사이로 시린 바람 스며 난 다시 여기 어리석은 그리움은 지칠 줄도 모르고 또 다시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 창문이 없다는 게 정말 한이 될 정도로 날씨를 보면서 이 목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네요. 여전히 아니 더 잘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야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죠. 라포엠의 라이브로 무려 라이브로 눈부신 밤을 듣고 왔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너무 좋네요. 저희 타이틀곡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안 좋다고 하는 것도 아 그렇겠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진심으로 네. 너무너무 좋고요. 네. 정말 저희한테 이 연말에 선물 같은 노래가 이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참 그 애틋해지는 그런 노래가 있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듣고 왔고요. 6595님께서 이런 날에 듣는 눈부신 밤은 더욱 특별해요. 눈 내린 바깥 풍경이 한편의 영화 속 장면 같아요. 아마 지금 눈을 함께 보시면서 보면서 노래 들으신 것 같고 4416님께서도 재택근무라서 좀 답답했는데 노래가 저를 겨울 왕국으로 데려다 주네요 하셨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이 노래를 함께 들으시면서 겨울 왕국으로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뮤직비디오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5019님께서도요 뮤직비디오를 하루에 4개를 찍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고퀄의 뮤비가 탄생을 했습니다. 요거 좀 뭐 스토리를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거의 한 26시간을 네. 저희가 네 곡의 네 편의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아, 이거는 본인,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의 의견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희도 정말 많은 부분을 찍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많은 곡을 만들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보통은 뮤비를 한 곡을 집중해서 찍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또 맞아요. 어떻게 네 곡을 찍으셨지? 그 감독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야, 대단하시다 진짜. 네, 저희 네 곡을 어떻게? 저도 그 한 곡 그 뮤직비디오 한 편을 찍는데도 사실 거의 하루 이틀 걸리는다고 걸리죠. 들었는데. 네. 네 곡이라 해서 저 깜짝 놀랐는데 그걸 해내시더라고요.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폭풍 어떤 에너지와 열정과 연기를 보여주신 분은 멤버들 중에 어떤 분이세요? 제가 볼 때는 기훈 씨 같을 것 같은데. 정확하십니다. 바로 맞추셨습니다.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기훈 씨는 감독님이 오케이 컷 좋았어라고 해도 아 감독님 다시 한 번만이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열정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제 연기에 저도 만족을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브라비 브라비. 야 기대된다. 여러분들 뮤비 혹시 못 보신 분들은요 뮤비 찍비디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라포엠이 폭풍 연기를 하듯이 여러분도 올해 정말 열정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 3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소개할 텐데 2020년 수고한 나 자신, 올해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하나는 참 잘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샵 103550원 고릴라 무료고요. 2부 끝곡으로는 라포엠의 초우를 듣고 올 건데요. 어떤 노래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초우라는 곡은요. 패티김 선생님의 곡을 라포엠의 목소리로 저희가 해석해본 곡입니다. 정말 쓸쓸하고 외로움이 담겨 있지만 그 안에 서정적인 멜로디가 있는 곡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쉿.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라프엠의 라이브로 문을 엽니다. 판타지.
everlasting liberty. 리버브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네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빈손으로 오라니까 판타지 라이브를 들고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정말. 네. 웬일이에요? 판타지를 아카라에서 불러주셔서 네. 지금 많은 아가들이 판타지 아카라에서 라이브라고요? 너무 지금 놀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맞아요, 라이브예요. 맞아요. 네. 처음 라이브. 어떻게 된 거죠? 왜 판타지 여기서 처음으로 한 거죠? 세상에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아우, 저희 오늘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네. 좋은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송년회 이렇게 네. 음악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특별한 곡을 준비해야겠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일정도 많으시고 네. 바쁘실 텐데 또 네. 이렇게 저희 아카라 가족들을 위해서 판타지 라이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가족들이 지금 뭐 채팅창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아, 7239님께서 라포엠 앨범 중에 저의 최애곡인데요. 아크라에서 처음 라이브 들어요. 역시 와우. 아크라는 다르네요. 와우. 야, 너무 좋아하시네요. 정말. 우리 4218님도요. 내 기분도 판타지 하시고요. 이주연님께서도 세상에 크리스마스도 지났는데 이게 무슨 선물이죠? 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다들 근데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쁘셨 겠죠? 크리스마스 날 네. 바빴죠 저희. 너무 그럼, 바빴죠. 그럼 어떻게 멤버들끼리 좀 스케줄 끝나고라도 이렇게 뭐 얘기라도 좀 나누고 하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크리스마스 날 네. 연습했어요. 아, 근데 진짜 프로다, 진짜요, 프로다. 진짜 연습했어요. 네. 프로예요, 기훈 씨. 네? 프로예요. 아니, 저번보다 애교가 늘어서 왔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저런 목소리를 우리가 가까이서 같은 방에서 들어야지 좋은데 오늘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영광이고요. 아, 이제는요 우리 라프엠 멤버들이요. 아니, 저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꾸 우리 팬분들도요. 토크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팬분들께서. 그래서 문자 소개를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송년 음악회를 맞이해서 라포엠이 올해 열심히 보낸 청취자 여러분들을 칭찬해드리는 시간이에요. 2020년 수고한 나 자신. 올해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하나는 잘했다 문자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하나씩 저희가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채훈 씨부터 갈까요? 네, 0959님입니다. 저는요, 올해 마음껏 먹었어요. 죄송한데요. 네. 배철수 선생님 아니세요? 네, 배철수입니다. 네. 네. 마음껏 먹었어요. 체중은 5kg 늘어났지만 잘 먹었기에 힘든 시기에도 힐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참 잘했다. 근데 채훈 씨 죄송하지만 네. 지금 여자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네. 아, 네. 그렇군요. 아, 예. 자, 여자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아, 공고구님입니다. 네. 저는요, 올해 마음껏 먹었어요.
체중은 5kg 늘어났지만 잘 먹었기에 힘든 시기에도 힐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참 잘했다. 아니 근데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잘 드셔야 돼요. 원래 이럴 때는요 밥심이 제일 중요하고 많이 네. 먹어야 또 힘이 나니까. 먹는 행복이 중요하죠. 그럼요. 네. 자 우리 다음은 성원 씨. 네 김혜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여행 가지 않았어요. 저라도 조심하려고요. 힘들었지만 저 칭찬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방침을 방역을 제일 잘 지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중요하죠. 네. 자 우리 김은 씨. 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학원 졸업한 저를 칭찬해 주세요. 네, 누구세요? 누가 보내셨는지 전경아 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아, 대학원을 졸업하셨대요. 와,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네. 저도 못 했는데. 저도 못 했는데요. 네. 저도 못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열심히 사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민성 씨? 네, 김수민 님, 전 프리랜서입니다. 올 초 코로나로 많은 일정이 취소되면서 일이 없어졌지만 라포엠의 노래를 들으면서 기운 냈어요. 그래서 결국 책을 출간했다고. 다 라포엠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은 덕분입니다. 야, 지금 요거 소개해 주신 민성 씨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라포엠의 노래로 네. 힐링하고 책을 내셨대요. 네, 사실 저희 목표가 힐링이거든요. 아, 힐링하는 팀. 네, 그룹이 왜 있는지 그런 목표가 힐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네. 가장 우리 팀이 원하는 목표를 우리 김수민님께 전달이 잘 된 거네요. 아,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책도 완판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완판. 자, 이렇게 장한 우리 아가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아니 괜찮을까요? 라이브를 또 준비하셨다고. 아, 그럼요. 저희 노래하러 왔습니다. 네. 아니 네. 저는 너무 좋고 너무너무 네. 좋지만 우리 라프엠 분들이 또 워낙에 바쁘시니까 괜찮으시다면 또 라이브 네. 한 곡을 선물을 또 해주실 텐데 이 노래가 정말 지금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이 노래 맞아요. 선곡하게 되셨는지. 일단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또 저희 라포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걱정 말고 다음 이제 다가올 2021년 네. 아름답게 우리 함께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네. 이 시간에 정말 많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라포엠이 준비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요. 그대 탓으로 울울 털어버리고 꿈을 꿨다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포엠 하세요. 아 너무 좋네요. 걱정 말아요 그대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아 듣는 동안 진짜 저도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오늘. 아 그런가요? 아 너무 좋네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5573님도 노래 첫 소절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내년에는 진짜 걱정 없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지호님도 진짜 걱정 안 할게요 하셨어요. 네. 아 많은 분들이 아 위로 받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라포엠 진심으로 아. 감사드리고요. 아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쪽 방 분위기 어때요? 아우 아주 좋습니다. 여기 가습기까지 틀어주셔서 되게 촉촉하고 근무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원래 다른 사람한테 안 주거든요. 그거 네. 저만을 위한 건데 아, 야, 정말요? 오늘 진짜 라프엠 분들 오셨다고요. PD님이 그걸 언제 쏙 갖고 가셨어요. 어디 갔나 찾았더니 거기가 있구만.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라프엠 목소리는 소중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다고 지금 질문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계신데요. 우리 라피 영님께서요. 샤디 박기훈님께서요. 다른 데 나가서 춤춰보라고 하면 죽어라 골반춤만 춰요. 새 레퍼토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소원이요. 아 우리 기훈 씨께서 그렇게 요 골반춤을 뽐내고 다니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일단 여기는 네.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곳이거든요. 저의 네. 춤을 가르쳐주시고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라포엠의 메인 댄서가 됐거든요. 댄서. 언제 그렇게 됐죠? 메인 댄서. 메인 댄서. 네. 댄서가 돼서 네. 네 그래서 네 저도 저는 잘 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아하, 형들은 잘 춘다고 해주셔가지고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인데요. 그럼요 제가 이제 골반춤 요거는 이제 또 해도 지나가고 하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좀 전수해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요? 그럼요. 그럼 누구한테요? 메인 댄서잖아요. 네. 메인 댄서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해야죠. 네. 자 그럼요. 우리가 이제 골반을 썼었잖아요. 네. 이제는 살짝 올라가 볼게요. 예,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올라가서 자 쉽게 스텝은 원, 투, 원, 투 오른쪽, 왼쪽 오, 자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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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심심하다 그럼 가슴을 돌리고 오! 아니 가슴을 돌리라고 그 약수터 아니야 지금 그거는 약수터 아니 메인 댄서님 이거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죠? 우와. 자 가슴을 돌려주세요. 민송 씨도 곧잘 하시네요. 기운이 삐걱삐걱 하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미션으로 드릴 테니까 조금 연습을 하셔가지고 아 우리 메인 댄서님이 지금 자신이 없으신 예, 눈빛으로 갸우뚱하셨어요. 요거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자세한 건 제가 요거 끝나고 저희가 만나서 제가 또 알려드리고요. 김민혜님께서 너무 귀여워서 큰일이다. 요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우리 메인 댄서 아닐까요? 메인 댄서입니다. 메인 댄서. 귀여워서 큰일이다. 아 우리 메인 댄서? 네. 댄서. 좋아요. 자 우리 임경현님께서는요. 성호님 불어로 새해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이거 메르시 볶음 네. 메르시 볶음. 아 그렇죠. 메르시 볶음. 딱 딱 한 소절 한마디. 네. 네? 보나네 뚜르몽. 보나네. 보나네 뚜르몽.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분안해 분해 난다 뭐 이런 뜻인가? 뭐 부자 되라 이런 뜻인가? 아니에요? 본안해. 아 예. 본안해. 본안해 아니에요. 문안해. 제가 끈이 짧아가지고. 예. 새해 인사를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네. 자 유니님 늘 반듯한 유교 모임 라프엠 멤버들이요. 시건방 떠는 모습 한번 보고 싶은데 한 분씩 나대달란 얘기죠. 이거는.
예. 저는 이걸 기운이가 한번 네. 막내인데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요. 그냥 올 한해 그 묵혀 있던 거 있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네. 시건방으로 한번 그냥 딱 우리가 발산해 버릴까 봐요. 네.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연기에 제가 또 이게 또 우리 라포엠 멤버 중에서 제가 연기를 제일 잘한다고 지금 얘기를 아 그래요? 했죠. 제가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예. 오, 오케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제가 사극 연기에 지금 관심이 좀 있어서 오, 네. 네. 잘 보세요. 네. 네. 자, 이거 오늘 잘하시면 섭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왕입니다. 자, 왕입니다. 어때요? 이게 다예요?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아까 약수터 연장선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네,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우리 기훈 씨 노래 잘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노래 잘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3부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두 번째 아카라 방문해 주셨는데요. 너무 멋진 라이브까지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라포엠 네 분 마지막으로 크레디님께서요. 올해를 마무리하며 멤버들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음성 편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하셨는데요. 요거는 시작하기 전에 본인 이름 한 번씩 부르고 채훈아 하고 마지막에는 꼭 스스로 토닥토닥 한 번씩 꼭 감싸 안아주시길 바라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더님부터 갈게요. 채훈아 그 열심히 했다. 그 앞으로 열심히 더 정신 건강과 몸 건강을 챙기면서 우리 라포엠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길 바란다. 고생했다. 성훈 씨. 성훈아. 한 해 되게 잘 보냈고 행복한 동료들 만나서 아름다운 음악 할 수 있어서 너무 고생 많았어. 다가오는 새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기훈 씨? 기훈아 수고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잖아. 근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먼저 감사한 형들 꼭 기억하고 또 이렇게 많이 부족한 너를 많이 예뻐해준 팬분들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훈아 잘했어. 민성씨. 민성아 2020년 너무너무 고생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라포엠 만나게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 2021년도 라포엠과 함께하길 응원할게. 너무너무 고생했어. 네 분 너무너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좋은 음악 기대할게요. 그리고 새 앨범 나올 때마다 아카라에 꼭 나와주시기로 약속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약속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끝곡은 라포엠의 아미고 스파라 시엠프레 들려드리면서요. 네 분과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아브라카다브라만 같이 해주세요. 네. 끝내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카다브라.